자,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인터넷 카페 시뮬레이터 다시 할 건데요. 문제가 생겼어.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내가 이거 방송 끄고 나서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3시간 정도를 더 했습니다. 그랬더니 돈이 7만원이 됐어요. 너무 개부자됨. 돈 버는 게 메인 컨텐츠인 게임에서 부자가 돼버렸어. 오늘도 평화로운 김목래 집 앞.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네요. 자, 오늘도 PC방 영업을 해볼까요? 얘는 누군가요? 저희 PC방 보디가드입니다. 이 손님 CKSBC들이 요즘 먹튀를 너무 많이 해서 어쩔 수가 없어. 막 도망간다니까? 갑자기 게임하다가 말고? 후진국인가요? 모르겠어요. 이게 대한민국입니다. 후진국이랑 지금 우리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PC방입니다. 왜 우리 동네에서 왜 가장 잘 나가는 PC방이냐면 동네 PC방 두 개 있었는데 하나를 내가 폭탄으로 폭파시켰어. 거기 망했어. 그래가지고 동네 PC방 나밖에 없음. 그래서 잘 나감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자리에 앉으세요. 의자 내가 난 좋은 의자로 다 깔아놨어. 내가 이거 컴퓨터도 다 세 단장 한 겁니다. 원래 이거 중고 컴퓨터 용산에서 싸게 산 거 그걸로 한 건데 내가 이번에 한탕 벌어가지고 내가 비싼 거로 다 맞춰놨어. 근데 뭐 했길래 돈이 이렇게 많아졌나요? 그거 도박하는데 100배 레버리지 걸었는데 그게 붙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. 그러니까 PC방 운영하는 게임인데 PC방 운영하는 게 돈이 제일 안 벌리고 그냥 도박하고 돈 받고 사람 패고 그러는 게 훨씬 더 잘 벌려. 뭐 게임 복제해가지고 갔다가 팔고 그러는 게 제일 잘 벌려. 자, PC방 유기하고 클럽에 왔습니다. 템 큰손 등장. 아, 한 잔 돌려봐라. 상트 바로 판돈 만원. 이거 블랙잭 게임. 16 히트 스탠드. 16이면 솔직히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. 이게 진짜 애매한 게 더 치기도 그렇고 핸들 하기도 그래. 칠까? 더 쳐봐. 21. 쳤다. 바로 1만원. 바로 파산. 다시 해. 개같은 20. 그러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내가 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. 이게 돈을 너무 많이 벌어버렸어. 시방 운영 외함? 지금 카지노에서 돈을 뿌리고 있다니까 지금? 영업 외함? 라스베가스에서 그 뭐야 하트 12 왜 두 장이야 이 개새. 야 몰라 야 니 패가방 아 이 개새. 야 나 몰라. 100만 달러 한번 걸어보자. 그렇지 이거거든. 근데 이게 아닌데 러브샷 계속 이겨.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게 좀 더럽고 후하게 블랙잭 하다가 거지같이 멸망해가지고 돈 다 잃고 성실하게 PC방 영업으로 돌아가는 약간 그런 그림이었는데 내가 도박의 천재였던 거임. 그래가지고 도박했다 하면 지금 돈이 벌리고 있어. 누가 내 돈 좀 가져가봐. 뭔 상황이야 이게. 야미씨 꺼져요. 근데 왜 얘네들 돈을 안 주냐? 캐셔에다가 다 저금하고 있어? 아 뭐야 자동승인 꺼놨었네. 아씨 손님 오픈해놓고 받질 않았네. 아무튼 그래서 큰일 났어. 지금 돈이 너무 많아서 뭐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가 있게 됐어. 이렇게 될 이상 얼마나 돈 벌리는지 한번 볼까? 얼마나 끌어모을 수 있나 한번 볼까? 즉시 도박. 요즘은 방치형인 시대라고. 도박도 방치형으로 즐긴다. 돈이 너무 많아졌어. 목표가 사라졌다. 그 퀘스트나 깨자. 퀘스트 있잖아. 여기 있다. 친구 25,000달러 지불하겠어. 너무 비싸네. 근데 이게 돼. 25,000달러 줬잖아. 이제 뭐 하면 됨? 25,000달러 줬잖아. 뭐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민도가 이래서야 맘 놓고 장사를 할 수가 없겠구만. 얼른 내 여보야와 함께 해외로 떠야겠어. 잠이나 잡시다. 드르렁. 이렇게 된 이상 100만 장자를 목표로 달려가 볼까요? 이렇게 된 이상. 근데 돈 많이 버는 것도 내가 잘해서 많이 버는 게 아니야. 그냥 가서 도박해가지고 운 좋으면 버는 거고 운 나쁘면 못 버는 거임. 돈 좀 벌었나? 아 그래 부동산 있던데 거기 부동산 한번 사볼까? 리얼 이스테이트 케빈 카페도 하나 차렸습니다.
와, 뭐야, 여기 왜 이렇게 넓어? 와, 엄청 넓은데, 여기? 카페 관리, 설계. 이런 식으로 좀 예쁜 거뭐 없을까? 요거, 요거. 하면은, 짜잔. 아름다운 나의 카페가 만들어졌다. 여기서 뭐 팔지? 캐빈, 관리, 게임 캐빈, 관리자, 조명 시스템. 조명은 있어야죠. 일단 알바도 하나 모집했습니다. 뭐 하는 곳임, 근데? 어이, 뭐야? 아저씨, 언제 들어왔어요? 뭐 하는 곳이지, 여긴? 약간 보드게임 카페나 약간 그런 곳 아닐까요? 여기 콘솔 게임 같은 거 쫙쫙 놓아놓고, 여기 VR 세트랑 막 해가지고 쓰는 거 아닐까? 그리고 얜 누구야, 얘? 여기 아저씨까지 세트품으로 파는 건가요? 이런 식으로. 근데 이게 무슨 게임 카페야? 이게 무슨 카페야? 정신병자 수용소지. 자, 플렉스 한번, 플렉스 갈기자. 야, 10,000원 넘게 쓴 것 같은데? 나 돈 괜찮냐? 50,000원. 와, 돈 꽤 많이 썼네. 우리 PC방보다 좋아, 여기가. 우리 집 PC방, 우리 PC방보다 여기가 시설이 더 좋아요. 뭐야, 돈 왜 이렇게 잘 벌려, 여기. 숨 쉴 때마다 $1,000씩 들어오는데? PC방이 제일 안 벌려. 어떻게 된 거야, 이게? 이 정도면 슬슬 은퇴를 고려를 해봐도 되는 게 아닐까. 돈이 너무 잘 벌려. 비트코인 채굴기나 좀 살까요? 어디에서 팔더라? 여기 골목으로 들어가서. 그냥 업자요, 업자. 코인질도 좀 해보고. 돈 될 만한 건 싹 다 해. PC방의 수익 제일 안 나. 애들 의자 하나 조금 바꿔주고 싶은데. 뭐야? 내 모니터 어디감? 어떤 나이트에서 내 모니터 훔쳤니? 야, 보디가드! 야, 보디가드! 야, 너 이런 거 막으라고 있는 거잖아. 아니, 어떤 새끼가 가져갔냐고, 어떤 새끼가. 내가 너 이러라고 저거 월급 주는 줄 알아? 엄마, 아니, 도둑놈 관리를 똑바로 해야지. 모니터 하나 손해봤잖아, 지금. 어떡할 거야, 이거. 아, 역시 하나 시켜야겠네, 또. 아, 저 모니터 하나 좀 삽시다. 모니터. 애들 컴퓨터 주변 기기 좋은 걸로 싹 맞춰주고 나면은 돈이 나만 하진 않겠는데, 돈이? 아, 상점 상인 온다. 감사합니다. 모니터 어떤 새끼가 가져갔냐고. 돈도 잘 벌리고 좋아. 아주 만족스럽구만. 물론 PC방으로 번 게 아니라 도박으로 번 게 훨씬 많지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잠을 한숨 자고요. 아, 그래, 저기 열렸나 한번 볼까요? 비트코인 상점 다시 개방했니? 어, 다시 찾다. 자, 채굴기 갖다 끼웁시다, 얼른. 야, 이게 채굴장이야, PC방이야. 괜찮지? 어, 다시 10만 달러 복구했다. 그러면 우리 카페 확장 공사를 좀 해볼까요? 부엌이랑 화장실. 이렇게 부엌이랑 화장실이 생겼습니다. 오, 좋아, 좋아. 8번. 어, 뭐 먹을까, 우리? 우리 라임 맛 탄산음료 하나 먹어볼까요? 라임, $5. 승리. 꼭. 오, 나왔다, 나왔다. 내가 못 먹어, 이거? 어, 먹을 수 있다. 좋아. 여기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겠구만. 똥. 에이, 어떤 새끼가 뻔히 대변칸이 있는데, 여기다가 똥을 지어놓는 거야, 도대체. 그래, 얘는 좀 정상이네. 화장실 청소부는 고용 못하나요? 여기다가 대걸레 놓읍시다. 그래, 이제야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만. 주문 시스템을 닫아라. 아래 티켓색. 이런 티켓색. 좋은 곳이라고 해놓고서 비추천 준 친구들은 무슨 뭐 하는 친구들이니? 이제 애들도 조금 고용을 좀 더 해볼까? 셰프, 메이드까지. 우리 가게는 메이드까지 대기하고 있는 프리미엄 PC방입니다. 근데 걷는 게 좀 이상한데, 이 친구? 영혼이 좀 빠져있어. 아니, 2층이나 한번 가볼까? 나한테 혼쭐난 이후로 이 친구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대로 망해있네요. 이거 컴퓨터 이거 남는 거면 나 줘. 게임하다가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. 아이고, 이런. 뭐 그럴 수 있지. 깔끔하게 망해버렸네.
꼴 좋다. 이 바닥에서 혼자만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응징을 당하는 거야, 마. 어, 다 같이 살았어야지, 응? 들으러.